아버지. 아, 나와서 과일 좀 먹지. 저녁 많이 먹었는데요, 뭐. 왜요? 저한테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? 아, 네 엄마가 입원을 했어. 진회장 집에서도 나온 모양인데 네 엄마도 네 엄마지만은 네가 더 걱정이구나. 진회장 그 사람 그렇지 않아도 성질이 보통이 아닌데 너한테 무슨 앙심이라도 품고 해코지라도 하면은. 그렇다고 대한민국 경찰에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? 그런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면 내가 왜 걱정을 해?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그렇지 않아도 주의하고 있으니까. 애비자가 커.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? 아버지가 왜요? 자식 팔을 하기는. 하긴 나도 옛날에 그랬지. 하필이면 내 관할에서 사고를 쳐서 망신을 준 것만 생각하고 네 엄마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오늘 네 엄마를 만나니까 알겠더라. 내가 네 엄마한테 못할 짓을 했다는 걸. 그때 내가 외면하지만 않았어도 그 사람도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. 네 엄마한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마는 안 되겠지? 아버지.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찍 자.